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육돈경과 마음공부 책 84쪽이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금강경과 돈교 법문 이제 관련된 부분입니다. 선지식들이요, 깊은 법계와 반야삼매에 들어가고자 하거든 모름지기 반야행을 닦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반야행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왔거든요. 반야행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또 나옵니다. 깊은 법계와 반야삼매에 들어가고자 하거든. 그럼 이제 우리는 이런 걸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다 분별해서 이제 해석을 하려고 했어요. 이제 만약에 이게 불교 공부가 아니라 마음 공부가 아니라 이제 세상 공부, 이제 세간의 공부였다면 깊은 법계가 무엇일까? 깊은 법계는 이제 뭐겠지? 법계라는 건 이런 개념이겠구나라는 걸 이해해야 되고 또 반야삼매는 또 이런 것이구나라고 그 반야삼매의 뜻과 개념과 모양을 알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반야행이 뭔지를 또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깊은 법계와 반야삼매에 들어가고자 하거든 반야행을 닦아야 되는구나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겠죠. 그런데 불교는 이제 불교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이 불교는 이제 불이법이라고 하잖아요. 불이중도, 불이법, 둘이 아닌 하나의 진실. 이 세간에는 삼라만상이 막다 나뉘잖아요. 이것저것 나뉘고 맞고 틀리고 옳고 그르고 너와 나, 주객 또 여자 남자 뭐 스님 제가자 뭐 이래 무수히 모든 것들이 이제 나뉜단 말이죠. 다 나누어서 상을 모양을 각각 가지고 있어서 이건 이렇게 파악하고 저건 저렇게 파악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세간은. 근데 이제 이 마음 공부는 이제 출세간의 공부입니다. 출세간법, 출세간의 공부다. 그러니까 출세간의 공부라는 것은 세간을 벗어난다는 얘기죠. 이건 다시 말하면 이제 파도와 바다의 비유를 들수 있는데 이 세상은 전부 다 파도와 같다는 거예요. 다양한 파도가 있을 수 있다. 파도의 모양은 다 다르잖아요. 거친 파도도 있고 잔잔한 파도도 있고 이게 파도를 쫓아가면 파도의 모양은 다 달라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세간에서는 아, 이 파도는 높이가 뭐한몇 미터가 되고 뭐 폭풍이 칠때이 정도의 거대한 높은 파도가 친다. 근데 잔잔할 땐뭐몇 센치 정도의 파도가 치고 저거는 거센 파도라고 하고 요건 약한 파도라고 한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분별이 가능하잖아요. 분별을 할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 출세간법은 뭐냐 하면 이 마음 공부는 뭐냐 하면 그 바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다를. 그러니까 파도 입장에서는 거친 파도 높은 파도, 얕은 파도 다 분별되니까 서로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야 하는데 이 바다를 확인하는 문제에서는 다를 게 없죠. 높은 파도와 잔잔한 파도가 다를 게 없고 어떤 뭐 거센 파도와 어떤 파도가 서로 모양이 파도가 다르다고 해서 그 바다 힘이 달라지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양의 입장에서 분별되는 대상을 쫓아가면 이 세간상에서 본다면 다 분별되기 때문에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이 마음 공부하는 이 출세간법, 이 깨달음의 법, 이 불이법이라는 이 둘이 아닌 하나의 진실을 깨닫는 우리가 공부할 바는 뭐냐 하면 세상 모든 것은 다 다른데 다 다른 공부를 하러 온건 아니란 말이에요. 다 다른 분별의 공부는 이제 대학 가서 해야죠. 학교 가서 하고, 뭐 인문학 강의실에 가서 하고. 다양한 이제 그 다른 곳에서 세간에서 아마 이 법을 공부하는 이 절이나 마음 공부하는 공부처가 아닌 다른 모든 곳에서는 가면 이제 세간상의 지식을 알려줄 겁니다. 이 파도를 어떻게 다른지, 이것과 저것이 어떻게 다른지 이런 걸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더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나쁜 파도보다는 좋은 파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더 많은 지식을 알려주는 걸 통해서 이 파도는 이러이러하고 저 파도는 이러이러하니 이 파도를 선택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이렇게 하면 돈을 못 번다. 이렇게 하면은 뭐 장사가 잘 되고, 이렇게 하면 장사가 안 된다. 어떤 걸 선택해야 될 것이냐. 이제 이런 것을 알려주는 효과적인 어떤 지식적인 앎을 가르쳐 주는 곳들이죠. 세상의 공부는. 그런데 딱 여기만은, 이 마음 공부하는, 이 불교 깨달음을 공부하는 이 공부만은 그 분별되는 파도를 우리가 배우러 온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다. 내가 누구인지, 이 세상은 무엇인지, 나의 본성은 무엇인지, 내가 나와 세상과 너와 나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라고 알고 있었던 이 모든 분별의 세계가 진짜인지, 그거의 당초, 그거의 진실, 그거의 바탕은 도대체 무엇인지. 그걸 이제 공부하는 게이 마음 공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와서는 이제 다양한 지식을 나는 공부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전혀 없죠. 다양한 지식을 공부하려면 딴데 가야죠. 여기선 그 어떤 다양한 지식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 오로지 하나의 이 불이법이라고 부르고 있는 열반 해탈 본성 마음자리라고 하고 있는 이 바다를 가르쳐 보이는 거예요. 바다를 가르쳐 보인다. 근데 파도가 전부 다 바다잖아요. 그러니까 뜰 앞에 잣나무도 바다고 시계, 마이크, 컵 동산이 무리로 간다. 마삼근, 정전백수자, 소리를 뻑 지르든, 한 대가 때리든, 전부 다 파도란 말이에요, 파도. 근데 파도가 곧 바다니까, 그냥 직진심에서 무엇을 가리켜 보이든, 그게 바다를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공부하러 올 때는, 이제 다른 세상 공부는 이러죠. 아, 스님, 저, 육조단경 빨리 끝내고 우리 금강경도 해야 되고 뭐 법화경, 화엄경 뭐 수많은 선어록 다 공부해야 되는데 빨리빨리 진도 좀 빨리빨리 나가서 빨리 다른 것좀 배우죠. 이런 말이 이제 세간 공부 같으면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 팔만 대장경 전부 다를 갖다가 공부해도 이 하나를 가리키고 있다니까요. 세상 같으면 다 다른 걸 가르치니까 이 지식 저 지식 다 알아야 되는데 이 마음 공부는 그냥 육조단경 첫 페이지에서 다 끝나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모를 것 같으면은 경전 어록을 막 10개, 20개를 다 공부해도 모르는 거고, 분별을 쫓아갈 것 같으면. 그러니까 이게 진도 나가는 거, 뭐, 지식 배우는 거, 이 경전, 저 경전 많이 공부하는 거, 그거는 전혀 관심사가 아니죠. 관심사가 아니래야 된다. 왜냐면 그 모든 곳에서 한결같이 하나의 바다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하반야바라밀 공부했잖아요. 세간 같으면 마하는 크다는 뜻, 반야는 지혜라는 뜻, 바라밀은 여기서 저기로 건너간다는 뜻, 이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공부해 봤더니, 마하가 이거예요. 이법 하나를 가리키고 있단 말이에요. 이법 하나의 특징이 절대적인 어떤 크다 작다라고 상대적으로 분별할 수 없는, 오로지 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걸 크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이 법을. 이 법을 깨닫는 것이 바로 지혜니까 반야니까 이것을 반야라고 한다. 이것을 알아보는 지혜를 반야라고 한다. 그 이것을 확인하는 것은 곧이 중생의 언덕에서 저 피안의 언덕에 이르는다라고도 중생의 입장에선 표현할 수 있다. 이게 바라밀이다. 이게 이한 법이 바라밀이다. 그 마하도 이거고 반야도 이거고 바라밀도 이거고 다 하나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마하에서 반야에서 바라밀에서 이한 법을 확인할 줄 아는 게 이제 우리 공부란 말이죠. 여기도 같은 얘기예요. 깊은 법계. 깊은 법계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깊다고 했겠어요? 뭐, 이제 얕고 깊은 게 따로 있는 건 아닌데,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을 본단 말이에요. 이 세계를 보면, 이 세계를 보면 이것저것이 다 나뉘어져 있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표면적으로만 그냥 보면, 분별의 눈으로만 우리가 보이는 걸로만 보면 이것과 저것이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다른 것 같아요. 표면적으로 보면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익숙한 방식으로 분별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은 여러분이고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고 저는 저잖아요. 그죠? 그런데 깊은 법계를 보면 겉에 드러난 이 얕게 보지 않고 깊게 본다면 그리고 이 세계, 세속적인 분별의 세계를 보는 게 아니라 출세간의 법의 세계, 법계를 본다면,
우린 전부 다 똑같은 하나의 바다예요. 하나의 마음이고, 하나의 부처고, 하나의 법이다. 이 법의 자리에서 본다면 여러분이 저고 제가 여러분이에요. 분별의 눈으로 보면 내가 저 스님 하는 말을 듣고 있다지만 전혀 다를 수 없다. 이 깊은 법계로 법계를 볼 수 있는 반야의 지혜의 눈으로 본다면, 그러니 깊은 법계, 그래서 깊다고 한 거예요. 깊은 반야바라밀 하듯이 깊은 법계, 이것은 그냥 대충 보면 겉모습만 보이잖아요. 그 이면에 깊이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볼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깊다라는 말을 쓴 것이고, 법계는 이 세계가 우리 눈으로, 중생의 분별의 눈으로 보면 다 세계, 분별되는 세계인 것 같지만 사실은 법의 세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이크가 법이고, 시계가 법이고, 여러분이 법이고, 제가 법이고, 이 조명이 법이고, 저 카메라가 법이다. 어떤 것 하나 법 아닌 것이 없다. 우리는 법을 단 한순간도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게 깊은 법계고요. 깊은 법계와 반야삼매, 이러니까 아, 깊은 법계는 다른 것이고 반야삼매는 또 다른 것이구나. 아, 삼매는 그렇지, 삼매는 여러 가지 삼매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반야삼매는 뭐겠어요? 진 반야삼매는 반야지혜, 반야지혜로서 드러나는 삼매를 반야삼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불교 경전을 공부하다가 이제 삼매라는 단어를 보면 이게 이제 세간의 삼매가 있고 출세간의 삼매가 있어요. 세간의 삼매라는 거는 이제 분별되는 삼매죠. 예를 들어 이제 뭐 초기 경전이라든지 초기 불교를 공부하는 분들은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 사선정, 세계 사선이 있고 무색계 사선이 있다. 근데 세계 사선에 먼저 이제 들어간다. 딱 앉아서 가부좌를 틀고 호흡을 관찰하거나 이렇게 명상을, 요가든 명상이든 뭐 수정주의, 선정주의라고 하는 그 오래된 그 수행을 하기 시작하면, 어떠한 방법으로 수행을 하면 초선정에 이른다. 초선정은 어떠한 것이다. 그리고 초선정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또 이선정의 특징이 나타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초선정과 이선정은 달라요. 그리고 초선정에서 이제 좀 깊이 들어갔을 때 이선정으로 가고, 또 삼선정으로 가고, 사선정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1, 2, 3, 4선정이 서로 다르죠. 서로 다르잖아요. 다르다는 건 뭐겠어요? 물결이라는 소리죠. 바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결을 얘기하는 거죠. 즉 분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분별을 얘기하는 서로 다른 것은 없던 걸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 삼매를 한 번도 체험해 본 적이 없다. 그러면 초선정을 이제 열심히 갈고 닦아야, 참선을 통해 열심히 갈고 닦아야 초선정에 이를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선정의 스승에게 이러이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 그게 초선정이다. 아, 그러면 저는 그래, 1단계 통과했군요. 그렇다. 이제 이 선정을 닦아야 한다. 그럼 이제 또막몇 시간이고 앉아가지고 몇날 며칠이고 앉아서 이 선정을 역심에 갈고 닦아서 이 선정을 또 증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증득되는 건 조작으로 만들어낸 선정이죠.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수행을 통해서 만들어낸 선정이잖아요. 만들어낸 것은 인연 화합된 거예요. 인과법이에요. 원인을 제공하는 걸 통해 결과를 얻어낸 거죠. 인연 따라 생겨난 모든 것은 인연이 닿으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인연 따라 생겨난 모든 것은 생멸법이라고 불러요. 즉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조작해서 만들어낸 선정은 생겨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사라집니다. 선정에 들어있을 때는 깊은 고요함을 느끼다가 선정에서 나오면 그냥 일상생활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 선정이 깨진단 말이죠. 여기에 맹점이 있음을 알고 부처님께서 논경제에 갔다가 문득 초선정에 들었고, 나중에 출가한 이후에 색계 사선정, 무색계 사선정 할때 무색계의 삼선정의 스승, 무색계의 사선정까지 알려주는 스승 우타카 라마프타와 알라라 카라마를 만나서, 차례로 만나서
그 8선정 가운데 가장 높은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선정을 다 증득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로 버리고 떠났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해탈이 아니다. 완전한 열반이 아니다. 이것은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다. 선정 상태에 들었을 때만 고요하지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고작 이것을 얻으려고 이런 유의 조작해서 만들어낸 걸 얻으려고 출가를 했겠느냐? 그건 아니다 하는 걸 분명히 보신 거예요. 부처님은 정말 훌륭한 안목을 갖춘 수행자였던 거죠.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당시는 선정주의, 고행주의밖에 없었는데 그 가운데 선정주의를 좀 우월하게 봤겠죠. 근데 그 선정주의를 닦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선정주의를 공부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최고 단계까지 가는 게 목적이었고 최고 단계까지 갔을 때 아주 우월감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그것을 또 다시 한번 느끼고 다시 한번 느끼는 걸 통해서 그 선정을 어떤 자꾸 닦아 익히는 거 거기 만족했단 말이에요. 그걸 거둬차고 나오는 사람은 없었단 말이죠. 근데 이 부처님이라는 29밖에 안 됐던 그 젊은 청년은 이것은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라는 것을 딱 대번에 알아봤단 말이죠. 이렇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게 어떻게 이건 생멸법 아니냐.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영원한 진정한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 선정이 다 필요 없는 것이냐? 그렇진 않다. 공부에 당연히 도움은 되죠. 왜냐하면 어차피 유의조작으로 만들어내는데 중생들은 생각을 가지고 유의조작으로 해서 온갖 분별 망상거리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집착과 욕망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정수행을 하면 생각을 잠시 쉬는 걸 통해서, 쉬는 조작을 통해서 번뇌 망상을 이렇게 내려놓는 유의적인 노력을 통해서 그 고요함에 이른단 말이에요. 고요함이 지속되는 상태, 삼매의 상태. 그러니까 분별 망상을 쉬게 하는 방향으로 이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정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 불교에서 계정해라고 할 때 계율을 지키는 제일 먼저 공부인은 계율을 지키고 윤리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계율을 지키는 게 첫 번째다. 먼저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거죠. 착한 사람,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계율을 바탕을 해서 분별 망상을 좀 쉬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게 선정이에요. 약간 유의 조작에 노력이 들어가는 선정도 그래서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염불 삼매, 뭐 좌선을 통해 삼매를 얻기도 하고 다란이를 계속하다가 삼매를 얻기도 하고 절수행을 하다 삼매를 얻기도 하고 그러죠. 이 삼매가 상당 부분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이 불교에서의 핵심은 뭐였냐면 그 과거 브라만교라든지 이런 것에서는 그냥 그 부처님 당시의 사상계에서는 선정주의에서는 이 선정만 닦으면 최고다라고 했는데 부처님은 그걸 거부한 겁니다. 선정만 닦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더라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선정은 도움은 된다. 근데 그게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걸 부처님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개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개정해라고 해서 지혜, 윗바사나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통찰하는 통찰지, 지혜, 대승불교로 말하면 반야지혜, 사마타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윗바사나까지 가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단 말이죠. 그렇게 이렇게 조작해서 만들어낸 삼매는 진짜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건 너무도 당연한 기초상식이잖아요.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반야삼매는 뭐겠어요? 조작해서 만들어, 그래서 이 대승불교나 선불교에서 말하는 삼매는 뭐냐 하면 유의조작으로 만들어내는 삼매가 아니다. 아닌 거예요. 불교에서는 이 대승불교가 뭐냐 하면요. 대승불교와 선불교가 뭐냐 하면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법을 깨닫게 했던 그 아주 활발해, 아주 그냥 살아있는 그 법이 부파불교를 통해서 그 스님들이 막 머리로 이해하고 현학적으로 연구하던 불교로 전락을 하면서 불교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제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나면서 부처님의 본래의 뜻으로 본래의 깨달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네. 그 운동이 이제 대승불교 운동이란 말이죠. 그 대승불교에서는
어지간하면 방편에 천착하는 것들을 깨고, 방편을 안쓸순 없지만, 어차피 말이 나왔다면 전부 다 방편이니까, 방편을 안쓸순 없지만, 방편에 사로잡혀 있는 불교를 걷어내고, 또 방편이 오염됐을 때그 방편을 과감하게 깨뜨리고, 파사현정이 대승불교의 주 모토거든요. 파사, 삿된 걸 깨뜨리는 걸 통해서 본래 드러나 있는 현정, 바른 것, 그것을 드러내는 것, 그게 이제 대승불교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삿된 것을 깨뜨리는 이 길이 이제 대승불교의 길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분별의 길이 삿된 거잖아요. 분별의 길. 둘로 나뉘는 건 전부 삿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전이나 어록이 전혀 어려울 게 없어요. 경전 어록에 보면 온갖 다양한 얘기가 나와요. 뭐 오염은 버려라, 뭐 삿된 건 버려라, 잘못된 건 버려라, 뭐 조금 안 좋, 악법은 버려라, 뭐 조금 안 좋다는 얘기는 전부 다 분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둘로 나누는 망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용어는 경전마다 다 다르게 쓸수 있지만, 결국엔 이 불이법을 통해서 분별에서 노연한다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파불교 같은 데서는 막 사선정, 팔선정 이렇게 이제 차제로 있는 순서대로 닦아 나가야 한다 하는 그런 방편의 단계, 이런 걸 중시했고, 방편의 단계를 하나하나 닦아 나가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진정한 불이법에서는,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이 부처님 중도 사상을 확실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불이 중도라는 이제 용어를 썼어요. 중도는 불이법을 드러내는 게 중도다. 그러니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 사선정에서 닦아 나가는 선이 잘못된 것은 아니나, 그건 보조적인 수단일 뿐이지, 참된 불이법, 곧바로 깨달음에 계합하게 만들어주는 이 진정한 부처님 법, 거기엔 이르지 못한다. 즉, 사마타는 될수 있을지 몰라도 윗바사나가 되진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8단계까지 가가지고 깨닫는다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1, 2, 3, 4단계를 다 유의조작으로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만들어낸 건 사라진다. 그런데 이 법의 핵심은 뭐냐면, 불이법이라 그랬죠. 불이법이라는 건 둘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번뇌 즉 보리, 번뇌가고 깨달음이고, 중생 즉 부처고, 부처와 마음과 중생은 다르지 않다. 화엄경 같은 데서도 다르지 않다는 얘기가 이 핵심이란 말이죠. 즉 지금 우리는 중생인 이대로 완벽한 부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생이 조작을 통해서 어떤 수행이가 됐든 명상이 됐든 어떤 특정한 노력을 통해서 부처가 된다라고 방편으로 얘기할 수는 있겠으나, 본질은 지금 중생인 이대로가 그대로 부처다라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거 이론 아닙니다. 이론상 그렇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고도에 집중을 하면서 제 얘기를 듣고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이 100% 부처라는 사실을 지금 고개를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든단 말이에요. 이게 그대로 내가 부처라는 사실을 100% 증명시켜주고 있어요. 눈을 깜빡깜빡거리는 이게 부처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눈을 깜빡깜빡 할 수가 있어요. 이 소리를 이렇게 들을 수 있고, 이렇게 볼수 있고. 완벽한 부처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처가 되는데 무슨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노력은 필요 없다, 수행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대승불교나 선어록에서는 하는 것이죠. 그게 무조건 할 필요 없다 이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선불교에서도 그러죠. 하면 어긋난다. 그런데 안 하면 평생 중생이다. 이게 중도의 길이에요. 그럼 어쩌라는 겁니까?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해라. 그런데 함의 없이 해라. 그게 도대체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뭔 소리입니까? 도대체.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사실. 분별법은, 아, 오케이. 스님, 이렇게 하란 얘기군요.
이 방법대로 가란 얘기군요. 아, 이게 법이란 얘기군요 하고 딱 정리를 해버리니까 이게 아닌 아 이거였구나 내가 지금 틀렸고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하고 거기 머물러 안주하고 그걸 쥔단 말이에요. 그걸 못하게 만들어주는 게 중도의 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수행해라. 어떤 수행을 하십시오.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이런 수행을 하십시오 하면 그거는 거기 머물게 되잖아요. 그 수행법에 머물러 집착하게 되잖아요. 그 수행법에 안주하게 되잖아요. 그걸 갈고 닦게 되잖아요. 그거는 중도의 길이 아니에요. 방편으로 작은 결과를 얻을 수는 있겠으나 그걸 얻고 나선 그것조차 버려야 된단 말이죠.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근기가 아직 좀 낮은 사람이라면 그 수행을 통해서 다양한 수행들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어떤 공부의 길에 가까이 가는 어떤 그런 효과는 당연히 있겠죠. 그러나 결국에 마지막 고비를 넘어서는 데는 완전히 내려놓는 순간. 그러니까 옛날 큰 스님들이 화두를 들고 10년, 20년을 막 씨름하고 씨름하고 죽을 것처럼 고통을 받다가 막 밀어붙이고 밀어붙이다가 도저히 안 돼서 모든 걸 탁 놔버렸을 때 그때 깨닫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즉 밀어붙이는 동안 수행해가지고 유의 조작을 딱 내려놓는 순간 무위법에 개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행을 통해서 깨닫는 게 아니고 수행을 하다가 수행을 포기했을 때 깨닫는단 말이죠. 이게 구조가. 그러니까 수행을 하려면 정말 정말 끝까지 한번 밀어붙여보는 수행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런 수행이 주류가 되어 왔었고. 근데 이제 가능성이 너무 희박하단 말이에요. 우리 불교계 뭐 30년, 40년 지난 오랜 세월 동안 그거 다 하고 왔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안 됐단 말이에요.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단 말이죠. 그럼 뭐하러 그렇게 힘든 길을 가느냐 말이죠. 부처님이 법문을 통해서 부처님은 6년 동안 힘들게 고행했는데도 못 깨달았잖아요. 선종주의, 고행주의 다 깐데 못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포기한 것이 중도의 길이고 포기하고 나서 깨달으신 거거든요. 그러면 중생들에게 야 내가 6년 고생했으니까 너네들도 선정주의 고행주의 다 해보고 고생해라 이렇게 얘기하셨겠습니까? 그랬으면 제자들이 다 6년 고행해가지고 깨달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례불가 목건년이 그 제자들 도반들 250명 같이 왔을 때 기록에 의하면 그래요. 법문 듣고 부처님께 오자마자 법문 듣고 바로 깨달았어요. 오히려 목건년은 한 일주일 있다 깨닫고 사리불은 또 일주일 더 있다 깨닫고 마하가섭존자도 부처님이 쫓아가서 만나가지고 일주일 동안 법문해주고 깨닫게 했어요. 6년 동안 고행 안 시켰단 말이에요. 수행 안 시켰단 말이에요. 법문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깨달았단 말이죠. 고행주의와 선정주의가 그렇게 중요했으면 내가 갔다 온 것처럼 너네도 똑같이 갔다 와라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법문 듣고 바로 깨어나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의 본 뜻은 중도인 거예요. 중도. 근데 오랜 세월 이 중도의 깨달음, 이제 깨달음이 활발하게 일어나면 이 무분별지라는 것에 대한 안목을 갖춘 스승이 있을 때는 수행하지 마란 얘기를 하죠. 수행하되 수행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겠죠. 쉽게 말해 중도를 얘기하겠죠. 근데 바른 안목을 갖춘 스승이 없는 시대에는 어떻겠어요? 머리로 이해하는 스님들이 다 머리로만 이해할 거 아니에요. 불교를 깨닫지 못했으니까 머리로 이해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해한 불교에서는 제일 많이 하는 게 뭐겠어요? 숙제내 주는 거예요. 수행 앉아 좌선해라, 이 수행해라, 저 수행해라, 이기도 해라, 저기도 해라. 수행하다 보면 깨닫는다. 왜? 이게 분별심의 구조에는 딱 맞는 거거든요. 분별의 구조가 딱 맞거든요. 그래서 선불교의 황금기가 지나가고 가나선이 만들어진 이후에 시간이 오래되면서 중국에서 불교가 이렇게 쇠퇴하고 불교의 깨달은 사람들이 중국에서 이제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선불교도 이제 막 서서히 줄어들게 됐던 이유가 거기 있어요. 가나선의 초기까지만 해도 아주 활발한 어떤 그 선생들이 계셔서 깨달음을 곧바로 깨닫게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불교가 뭐 나라에 종속되고 나라에서 승과 고시를 봐가지고 스님들을 시험 봐서 막 주지를 내보내고
또 국가에 조금 쉽게 말해 잘 보이면 주지도 더잘 내보내고 이러니까 스님들이 가서 뭐그 시험 보는 거 내지 가가지고 국가에 좀잘 보이려고 왔다 갔다 하는 걸 많이 해야 주지가 되게 쉬웠단 말이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 주지가 절을 큰 절을 비우고 제자들이 한 1,200명 있는데 그걸 비우고 저기 서울을 가야 돼. 자주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자기는 깨달음은 없고 법을 가르칠 능력은 없으니까 숙제를 해줬단 말이에요. 내 갔다 오는 동안 열심히 좌선하고 있어라. 하루 몇 시간씩 좌선해라. 그때부터 좌선이, 밀어붙이는 좌선이 유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앉아서 그냥 오랫동안 앉아서 밀어붙여라 하는 선의 황금기 때 활활 발발했던 선의 황금기 때는요, 앉는다고 좌선되느냐? 앉는 건 좌선 아니다. 너는 좌부를 부처, 앉아있는 부처를 흉내내려고 하는 것이냐? 하고 욕했어요. 육조 스님도 그랬고, 육조의 제자. 마조, 황벽 임제 전부다. 옆에 좌선하는 거 옆에 가가지고 막 벽돌을 갈아가지고 방해를 했잖아요. 일부러 스승이 좌선 못하도록. 아이 시끄럽게 좌선하는데 방해됩니다. 이랬더니 왜 자꾸 그래 가십니까? 아, 이거 갈아서 나 거울 만들라 그랬지. 그걸 간다고 어찌 거울이 됩니까? 말 잘했다. 나 앉아있는다고 부처 되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나중에 마조 제자가 앉아서 좌선하는 제자를 보고는 가까이 가서는 장난친 거죠. 일깨워주기 위한. 좌선하고 있는 제자 옆에 가가지고는 귀에다가 바람을 후 하고 불었단 말이에요. 요즘 같으면 성희롱인데. 귀에 가서 바람을 휙 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고는 스님 스승인 줄 알고 스승이 왜 이러는지에 대한 그거를 알아채지 못하고 뭐 혹은 알아챘는데도 그냥 앉았는지 모르겠으나 그러고 그러니까 다시 그냥 마조가 떠났다가 제자로 하여금 야 차라도 하나 좀 다시 좀 갖다 줘라 선에서 좀 나오게 하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당신이 그렇게 스승에게 배웠으니까 스스로 깨닫고 보니까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불이법은 불이법에서의 삼매는 이렇게 이 삼매 저 삼매 이런 게 아니에요. 갈고 닦아서 만드는 삼매가 아니에요. 우리가 본래 부처라고 했잖아요. 본래 갖추어진 삼매입니다. 내가 본래 부처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면 그냥 365일 매 순간 24시간이 내내 삼매인 거예요. 번뇌가 일어나는 그 즉시 삼매인 거예요. 번뇌가 없을 때 삼매잖아요. 원래는 번뇌가 멈췄을 때 삼매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번뇌 즉 벌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나면 번뇌의 뿌리가 파도의 뿌리가 그대로 바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면 견성 성품을 확인하고 나면 파도가 그대로 바다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면 파도가 치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파도 치는 그대로 삼매예요. 막 분별을 일으키고 있는 그대로 삼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행하든 그게 한결같이 하나의 삼매인 거예요. 무엇을 행하든 길을 걷든 말을 하든 대화를 하든 싸움을 하든 뭘 하더라도 삼매인 거예요. 그걸 육조 스님은 일행삼매라 그랬어요. 일행삼매. 오로지 하나로 행한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게 결국엔 하나임. 이 불이법이라는 이 자리에서 행한다. 그게 삼매다. 그러니까 전쟁터에 가서 칼을 들고 적군을 향해 쫓아가는 그 와중에도 하나의 삼매를 흐트러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는 또그 삼매를 또 다른 이름으로 반야삼매라고도 불러요. 반야지혜를 온전히 깨닫고 나서 나타나는 삼매. 그 삼매는 조작으로 만들어낸 삼매가 아니에요. 본래 있던 삼매. 늘 한결같은 삼매. 행주자와 어묵동정 간에 언제나 깨지지 않는 삼매. 그걸 이 반야삼매라고 한다. 그러니 이 깊은 삼매가 바로 반야삼매고 반야삼매가 바로 깊은 법계예요. 나 깊은 법계와 반야삼매에 들어가고자 하거든 모름지기 반야행을 닦아야 합니다. 뭐가 반야행이겠어요? 바른 법문을 이를테면 뭐 바른 법문을 듣는 것, 바른 법문을 듣고 이 반야라는 지혜를 확인하고 난다면 나의 본성을 확인하고 난다면 모든 행이 전부 다 반야행이 되는 거예요. 딱히 정해진 게 반야행이 아니고 염불하고 있으면 아 반야행을 잘하는구나.
독경하고 있으면 반야행을 잘하는구나. 좌선하고 있으면 반야행을 잘하는구나.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딱 멈추고 있으면 반야행을 잘하는구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나 반야행에서 떠나지 않는, 견성을 하게 되면 언제나 반야행에서 떠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름지기 반야행을 닦아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그냥 뭐 방편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억지로 닦는 게 아니죠. 그리고 또 이제 뭐 굳이 이걸 또 방편으로 표현한다면 뭐 그냥 이렇게 법문 듣는, 바른 법문을 듣고 직진심의 어떤 간절히 발심하는 것, 뭐 그런 것들을 뭐 반야행이라고 또 방편으로 말할 수도 있겠죠. 이를테면 그래서 바른 공부를 하게 되는 그 뭐 그런 것들을 반야행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금강 반야경을 수지 독송한다면 곧 견성하게 될 것입니다. 마땅히 깨달으려면 반야행을 닦아야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또 금강 반야행을 수지 독송한다면 견성하게 된다고 했어요. 그 말은 이게 바로 반야행이라는 소리가 될 수도 있겠죠. 즉 금강 반야경이라는 것이, 금강경, 금강 반야경이 바로 법을 드러내고 있는 경이기 때문에, 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모든 상을 깨뜨려서 모든 허망한 분별망상과 삿된 상을 나다 너다 하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세상을 깨뜨려서 우리 본성을 확인하게 하는 경이기 때문에 이 경을 수지독송, 수지한단 말이에요. 내가 잘 배워서 가져 지니고 그걸 독송하고 그것을 잘 지닌다. 그 그냥 입으로만 이렇게 외워서 수지독송이 아니라 온전히 그것을 수지해서 깨닫는 그런 것을 얘기하겠죠. 그렇게 한다면 곧 견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견성법을 설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반야경은, 금강반야경은 이제 견성 이후에, 견성한 자가 견성 이후에 어떻게 오후 수행, 어떻게 보임 수행을 하느냐에 대한 어떤 경전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그 안에 이제 이 경전을 독송했을 때 지속적으로 이 법을 드러내고 있으니까, 그러고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견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죠. 마땅히 아십시오. 이 공덕이 무량무변하다는 것은 경전 가운데에서 분명하게 찬탄하고 있으니 이를 다 언급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 금강경을 수지 독송한 공덕은 무량무변하다라는 것은 금강경 가운데 분명하게 찬탄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금강경을, 금강경 사국의 하나라도 수지 독송하는 것은 곧 삼천대천세계, 이 우주 전체의 삼천대천세계를 칠보로서, 금은보, 가장 값진 보석 일곱 가지 보배스러운 보석을 가지고 삼천대천세계를 전부 다, 삼천대천세계는 일체 모든 중생에게 전부 다 한땡 나눠주는 그 공덕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금강경의 개송 하나 수지독송하는 게 더 큰 공덕이다. 근데 그것은 뭐 100분의 1, 그 훨씬 위대한 공덕이 칠보로서 일체 중생에게 보시하는 공덕보다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뭐 이거에 비할 바 없이 숫자로 헤아릴 수 없는 무수히 무한 단위의 숫자가 나옵니다. 뭐 아승지 하여간 그 무수한 숫자가 나오면서 그 어떤 셀 수 있는, 인간의 머리로 셀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을 만한 그런 공이 몇 개가, 수백 수천 개가 붙을 만큼의 그 정도의 일보다도 못할 정도로 금강경을 수지 독송한 공덕이 칠보로 온 우주 전체를 장엄하는 것보다, 보시하는 것보다 더 큰 공덕이다라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좀 과장법이 심하지? 아, 금강경 정말 과장이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분명하게 찬탄하고 있는 것을, 무량무변하다는 것을 언급조차 할 수 없습니다라고 여기서 얘기한 거예요. 당연히 그래요. 저도 이게, 아, 이 불교는 진짜 참 뻥이 심하다,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전혀 뻥이 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 수백 수천만 원이 있고 수조 원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을 돈으로 베풀고 나누고 아무리 해봐야
자기가 지혜가 없으면 그 사람을 깨닫게 할수 있어요? 내가 수천 조원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전부에게 수천 조원을 줬어요? 그 사람들 다 행복할까요? 우리나라 사람들 다 행복할까요? 병들고 죽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거 가지고도 부족하다고 여기면 어쩔 수가 없고요. 늙고 병들고 죽는 건 어쩔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러면 돈 문제 없는데도 불구하고 옆 사람하고 다투고 싸우면 그것도 어쩔 수 없고 사랑하는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지 못하는 것 때문에 괴롭다 이러더라도 어쩔 수 없고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마음 공부는 죽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돈 가지고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복 짓는 거 가지고 어떻게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이거는 죽었다 깨어났다라 수백 수천만 번 반복하면서 무수히 많은 돈을 가지고 남들에게 보시한다 할지라도 한 사람 깨닫게 해주는 공덕에 미치지 못합니다. 근데 이 금강경의 사국의 하나의 개송, 사국이라는 건 금강경의 핵심의 가르침을 설명하는 짤막한 개송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금강경의 한 대목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한 대목을 진정으로 내가 배우고 깨닫고 수지하는 그 공덕에 미치지 못한다. 왜? 금강경을 공부하고 이 깨달음의 법문을 듣는 공덕은 우리를 깨어나게 하니까, 깨닫게 하니까, 생사를 해탈하게 하니까. 이 생사를 해탈하게 하는 공덕이 어떤 물질적인 보시의 공덕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법문은 최상승이므로 큰 지혜를 가진 사람을 위하여 설하고 높은 근기의 사람을 위하여 설합니다. 작은 근기나 지혜가 적은 사람은 들어도 믿지를 못합니다. 이 법문은요, 이 돈교 법문, 금강경의 법문이 이제 육조스님의 가르침이, 육조스님이 금강경을 듣고 깨달았거든요. 금강경의 사꾸계를 듣고 깨달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금강경의 법문, 또 대승의 법문, 선의 법문, 또 육조스님의 법문은 최상승이므로 큰 지혜를 가진 사람을 위해 설하고 높은 근기의 사람을 위해서 설한다. 이 공부는요, 이 어지간히 지혜 있는 사람에게 설해야지, 또 높은 근기인 사람에게 설해야지, 작은 근기나 지혜가 적은 사람은 들어도 믿지를 못하고요, 오히려 오해하기 딱 쉽습니다. 다 오해하죠. 그래서 불교를 오히려 욕하고, 저 봐, 저 말도 안 되는 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잖아, 저 스님들은. 너무 최상승의 얘기는요, 근기 낮은 사람에겐 못해요. 대학원 교수님들만 알 수 있을 만한 얘기를 유치원생에게 하면 유치원생이 뭐라고 하겠어요? 알아듣습니까? 절대 못 알아들어요. 아, 엊그제 보니까 그 제 유튜브 채널에 이제 누가 여러 개 댓글을 달았어. 제가 한번 보게 됐는 봤더니 자세히 봤더니 긴 이제 글을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그걸 보고서 아 이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채널을 유튜브 채널을 링크를 걸어주면서 아마 기독교 뭐 타종교 있는가 봐요. 그 중에 누가 이렇게 채널을 유튜브 영상을 올렸는데 뭐라고 올렸냐면요. 이거를 읽고 나서 이거를 보고 나서 이 유튜브 영상을 보고 나서 불교에 대한 회의감이 들고 불교는 진리가 아닌 것 같고 타종교 그 하느님만이 진짜인 것 같고 불교는 다 가짜인 것 같이 느껴져서 너무 막 불안하고 이게 진짜 맞는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게 진짜입니까 하고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니까 아 정말 그냥 제가 이게 답을 하지 말아야지 싶을 정도로 사실은 이게 너무 유치한 수준의 영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대꾸할 좀 가치가 없을 만한 영상이었는데 아니 저 중생들의 근기는 또 어쩔 수 없으니까 거기에 혹할 수 있겠구나 싶어서 이제 이 말씀을 언제 한번 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뭐였냐면요, 이 타종교인들이 성철 스님이 열반에 드시기 전에 이게 개송을 남긴 게 있으세요. 그래서 내가 평생을 뭐 중생을 속였다, 뭐 속였고 뭐 어쩌고 하면서 그리고 나는 어디 뭐 지옥을 간다, 지옥에 있는 악마요, 저와 둘이 아닙니다. 악마가 부처와 둘이 아닙니다. 이러고 뭐 부처도 바로 악마고 악마도 바로 부처고 뭐 쉽게 말해 이런 얘기들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서 거기 뭐라고 영상에서 찍었냐면 여 봐라 그걸 막 사례를 들어가면서 성철 스님이 마지막에
불교를 여태까지 공부한 거를 참회하고 악마, 부처와 악마가 똑같다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본인은 평생 불교를 공부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였다. 그 속인 걸로 내가 지옥 간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했다. 불교 최고라고 하는, 불교에서 최고라고 하는 그 성철스님이라는 분이 이거를 다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불자들은 등 돌리지 않는 거 보면 신기하다라는 생각까지 하는 사람도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어떻게 불교가 진리냐. 그 이분은 자기가 봤을 때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께 이제 귀의한 거다. 불교를 버리고 불교는 아니다라는 사실을 인정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막 그냥 뭐 그럴싸하게 이것저것 갖다 붙였는데 그 갖다 붙인 모든 내용이 정말 참 그 내용들을 자기네들끼리 짜짓기 한 것 같다 싶었는데 또 그 밑에 댓글을 한 걸 보니까 이분이 얘기했던 그 인용구가 어떤 기자들이 여기저기서 나오던 몇몇 가지들을 이제 그냥 이렇게 인용해서 이렇게 좀 다시 재편집하고 이랬던 것들이 막 오용돼서 그렇게 됐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얘기도 있던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리고 막 그게 어느 정도는 당연히 있을 얘기들이에요. 성철 스님이 평생을 중생을 속였다. 아, 이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인지 몰라요. 이 말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이라는 것의 허구성, 법이라는, 법을 서라고 부처님이 쉽게 말해서 경전에서 나는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 한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말로 설했지만 이 말에 집착하지 마라, 말에 사로잡히지 마라, 말을 듣고 그 말을 버려라 하는 얘기. 저도 그런 얘기 하는데요, 법문하다가 제가 하는 얘기를 법문을 듣고 그 자리에서 잊어버리십시오. 밑줄 긋고 외우고 여기 머물러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고 멈춰있지 마십시오. 그건 전부 다 저를 마구니로 만드는 짓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선사 스님들 얘기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스님이 와서 스님의 은사 스님은, 스님의 스승님은 이러이러한 법을 설하신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이 제자가 그 얘기한 게 맞거든요. 근데 이 제자가 뭐라 그랬냐면 스님은 우리 은사 스님을 욕먹이지 마십시오. 우리 스님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래요. 아니 분명히 그 스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확실한데 아니라고 왜 하느냐 하니까 욕먹이지 마라. 그런 얘기 한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겠어요. 했지만 한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에 얽매이고 그 글귀에 얽매이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모든 말은 전부 다 세속죄예요. 세속죄. 즉 방편의 가르침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팔만대장경은 전부 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이지 저 언덕에 이르는 뗏목일 뿐이지 저 언덕 자체가 아니다. 뗏목이 아니다. 전부 다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팔만대장경은 불태워버려도 괜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방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스님은 불상을 추운 겨울날 춥다고 목불을 도끼질 해가지고 떼가지고 따뜻하게 지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주지 스님이 깜짝 놀라서 막 화를 버럭 내니까 이 스님이 화로에 가서 사리를 찾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지 스님이 뭐 하는 짓이냐 할 때 사리 찾는다. 아이 거기에 무슨 사리가 있겠느냐 그랬더니 거 봐라, 목불에 무슨 부처가 있느냐. 즉 불교는 약견 재상비상이면 직견열이라고 하듯이 모든 상이 아님을 보는 종교예요. 즉 불교는 유일하게 불교 그 자체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종교고 불교 교리는 이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한 게 불교 교리지 내세워서 이것만이 절대진리입니다라를 얘기하려고 하는 교리가 하나도 없어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고 저 언덕에 이르는 뗏목일 뿐이에요. 모든 불교 교리는. 그래서 말에 얽매이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불교 경전에 무수히 나와요. 말을 했지만 그 말에 속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사 스님들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진짜 훌륭한 스승 어떤 스승인지 아세요?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날 법회 때는 그게 또 아닙니다라고 깨줘야 돼요. 반드시 유에 집착하는 사람에게는 무라고 법을 설하고요, 무에 집착하는 사람에게는 유라고 법을 설해요. 그러니까 불교에는 중관 사상이라고 공을 드러내는 사상이 있고 유식 사상이라고 오로지 식뿐이다라고 얘기하는 사상이 있단 말이에요. 또 불성조차 없다, 불성 그런 거 따로 없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는가 하면 또 불성을 내세우는 방편을 쓰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불성을 내세우는 방편을 쓰는 선불교에서도
15도에서 보듯이 불성은 중간에 잠깐 들어가 있는 방편이에요. 불성을 보는 확인을 했다가 나중에 불성이 소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법이 사라져요. 법도 사라지고 깨달음도 사라진단 말이에요. 괴로움이 없는 삶을 그저 살 뿐이지. 그러니까 불교는요, 깨달음을 추구하는 종교 아닙니다. 부처 되는 종교 아닙니다. 즉, 무슨 종교냐? 괴로움을 없애는 가르침이에요. 불교는 그냥 딱 그거예요, 그거. 뭐 신비주의적이고 뭐 위대한 성불, 부처 이런 거 없어요. 그게 다 방편이에요. 뭐냐?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 그게 불교 전부예요. 그게 사성제고.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사성제에 포섭된다. 괴로움을 소멸시키면 되는 문제지. 그러니까 불교 신자들이 타 종교인들, 종교가 아니에요, 불교는. 그러니까 타 종교인들이라고 해서 불교를 공부하면 안 되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죠. 자기 괴로움 해결하는 문제인데 이게 무슨 종교예요? 그러니까 그 말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말에도 속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말에도 속지 마라 하는 얘기를. 그리고 지옥에 간다는, 내가 죽어 지옥에 간다는 얘기, 마왕이, 악마가 바로 나다라는 얘기, 부처와 악마가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 그 경전에 흔하게 나오는 얘기예요. 경전에 아주 흔하게 나오는 얘기이고, 선어록에도 흔하게 나오는 얘기예요. 부처? 불성? 그거, 저 가축을 매는 막대기와 다르지 않고, 법문? 그 법문 그거, 남들이 씹어다, 남들이 똥을 집어먹고 씹어다가 뱉어놓은 것을 주워먹는 사람과 똑같다. 법문에 집착하는 사람을 그렇게까지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유마경 같은 데서는 심지어, 이거는 성철스님의 말씀 아무것도 아니죠. 유마경에서는 심지어 우리가 깨달으려면 악도에 떨어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깨달으려면 심지어는, 아, 참, 이런 말을 또 오해할까봐 말하는데. 유마경에 보면 깨달으려면 악도에 가야 깨닫는다. 뭐, 쉽게 말해, 사창가에 드나드는, 뭐, 이런 사람이 깨닫는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어요. 온갖 악행을 해야 깨닫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게 무슨 방편인지 아세요? 유마경이라는 그 최상승 법문에서 하는 그 방편이 뭐냐. 악행과 선행이 둘이 아니다라는 사실, 그 전부 다 분별이라는 얘기를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좀 쉽게 말해 과격한 표현을 쓰는 이유가 뭐겠어요? 중생이 하도 선악이라는 두 이분법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 사로잡힌 것을 약간 좀 평범한 말로는 못 깨닫잖아요. 우리 다 마찬가지네. 평범한 말로 이렇게 분위기 좋게 좋은 말로만 얘기하면 못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도에 가야 깨달아요. 이러면 이게 뭔 소리야? 소신이 뭔 소리 하는 거야? 하고 내가 평소 생각한 거가 다르니까 주의 한계가 된단 말이에요. 그 판의 방편이란 말이에요. 불교의 놀라운 다양한 법문의 다양한 방편들이에요. 그게 선악이 따로 없다. 악마가 따로 없다. 부처가 신이 따로 없다. 둘이 없다. 선과 악이 둘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건 성철 스님만 그런 게 아니라 불교 경전이나 어록에는 단골로 등장하는 단골 메뉴예요. 선불교에 대한 요만큼의 지식이라도 있으면 이런 얘기는 자기 무지를 완전 드러내는 그런 영상을 찍어 올리지 못하죠. 그런데 그 당연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타종교인들이나 불교를 전혀 모르는 사람은, 이 불이법을 모르는 사람은, 이거는요, 우리 중생들을 유치원생이라고 봤을 때 대학교 교수들이 공부해야 되는 최상승 법문이거든요. 이 불이법은. 왜 우리 머리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법문이니까. 중생들이 아무리 공부해봐야 머리로 이해될 수 있는 과정까지밖에 못 가잖아요. 이거는 머리로 이해되는 그 범주를 넘어서는 출세간의 공부여서 최상승의 공부예요. 아무나 못합니다, 이거 진짜. 여러분 이 공부에 눈을 뜨기 시작한다면 큰 진짜 진짜 큰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이걸 아직 이해 못하고 하는 사람을 봤다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시절 인연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이 최상승의, 좀 쉽게 비유를 들면 이 최상승의 대학원 공부를 막 하다가도 이게 제대로 안목이 갖추지 못하니까 그냥 친구 따라
이래 법문도 듣고 하다가 피상적으로 대충 듣는 거예요, 그냥. 저 스님 보니까 뭐 그냥 뭐이 세속 얘기도 해주고 세속에서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하는 얘기도 해주고 하니까 그거 재밌어서 그냥 그것만 관심 가지고 듣다가 이 법에는 관심이 없이 그냥 듣다가 잘 모르겠으니까 이 대학원 공부하다가 이제 다시 고등학교, 중학교 공부로 다시 백하는 사람들도 많다니까요. 이 공부하다가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저한테 막 진지하게 아 저쪽 가니까 이게 아니라 이게 맞다고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저게 맞습니까? 이걸 저한테 와서 물어보면 제가 그분은 틀렸고 제가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어떻게 그 얘기를 해요? 본인 인연인데 제가 더 나으니까 제 법문 들으세요. 이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그런 거 묻지 마셔라. 심지어 너무 삿된 사이비 쪽에 빠져 계셔가지고 너무 안타까운 측은한 마음으로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건 진짜 그건 그분하고 둘이니까 그냥 편하게 얘기했죠. 그건 누가 봐도 사이비고 그건 누가 봐도 외도입니다. 그거는 진짜 패가망신하는 길입니다. 이거 얘기해줬더니 또 거기 가가지고 이 스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당신 사이비 아닙니까? 이렇게 또 묻더라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이 또 이렇게 이쪽으로 와가지고 또 아마 항의하고 막 이건 상도에 어긋나는 길이잖아요. 쉽게 말해. 이 공부하는 길에.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너무 또 삿된 얘기를 자꾸 해서 막 돈을 막 뜯어간다고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안타까워서 그분은 돈도 없고 하다고 하니 이게 왜 돈이 드는 거냐. 돈 그렇게 많이 들여가지고 그걸 왜 해야 되느냐. 할 만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은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보고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요. 저한테 와서 공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면 이제 내가 스승이 되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어보려고 한다면 그냥 쉽게 말해 간보러 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스승 간보러 오거나 그냥 친해지고 싶어 오거나 그냥 그래서 제가 법문 한 6개월 이상 듣고 나서 질문할 거 있으면 그때 돼서 와라고 하는 게 6개월 듣다 보면 그 내에 다 답도 나올 뿐 아니라 그쯤 되면 이제 내가 공부의 방향성이 서니까 제가 어떤 얘기를 해줘도 그거를 확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으니까 바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얘기가. 근데 이제 뭐 이제 막 법문 듣기 시작하고 이런 분들이 뭐 자꾸 이렇게 시비 분별 따지고 이게 맞냐 틀리냐 뭐 어디가 판별해 달라 되고 이러느라고 찾아오시고 이러면 본인 공부에도 장애가 되고 저도 그럴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일들도 생긴다. 그런 이제 뭐다 얘기하진 어렵지만 그런 좀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맨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스승이 되려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설법하지 않는다.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으면 제가 사실은 이렇게 그냥 이런 식으로 설법을 안 하겠죠. 조금 더 단호하고, 조금 더, 뭐랄까, 조금 더 단호하게 했을 거예요. 확실하게. 근데 그러지 않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다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질문하러 찾아오려는다면, 만약에, 그 사람은 자세가 스승을 내가 만나겠다라는 그런 자세로 와 제가 지금 자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자세가 돼 있지 않고서는 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공부에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 공부는요. 마음 자세에서 공부는 끝나버려요. 자세에서 공부가 끝나요. 공부 방법이 따로 없어요. 간절한 마음이면 끝나는 마음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 그 사람 공부 될 사람인지 안될 사람인지가 결정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발심이 안 되고 했을 때는 오히려 분별만 커져서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이게 진짜 옳구나 이 길이 진짜구나라는 어떤 탁 믿음이 있어서 오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해줄 수 있는데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그거 물으러 오면은 무슨 얘기를 해줍니까? 제가 맞아요. 이 얘기 못 한다니까요. 그건 자신의 안목으로 그냥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지. 그리고 이건 제가 맞아요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 본인이 근거가 안 됐으면 제가 틀린 거예요.
제 말이 그 사람에게는 잘못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 맞는 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옳고 그르다, 맞다 틀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공부는. 그러니까 불교의 다양한 방편들은 서로 다른 것이지 옳고 그른 게 아니에요. 그 저는 진심으로 뭐 어떤 식의 수행을 하거나 어떤 식의 기도를 하는 분들은 뭐 안 좋다거나 이 절대 진심이에요. 진심으로 그런 생각 없습니다. 심지어 저는 스님이 너무 유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 똑부러지게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러는데 저는 진심으로 그럴 마음이 없어요. 내가 그냥 유하게 보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기복적인 기도를 하는 절은 잘못됐다? 전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 만나보니까 기복적인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49제 천도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걸 통해서 내가 살아생전에 못대했던 부모님에게 정말 그 찜찜하고 미안한 마음, 이 마음을 털고 부모님을 위해 내가 복을 짓고 그래서 불교와 인연을 맺을 수 있고 또 그걸 통해 스님들도 49제 법문을 통해서 그들에게 바른 공부가 뭔지를 왜냐면 안 그랬으면은 49제 안 왔으면 불교랑 인연 요만큼도 못 지을 사람들이 허다하거든요. 저도 많이 해봤지만 저는 지금 백일교도 안 하지만 사실은 저는 백일교도 추건 천도제 안 하는 거는 목이 안 좋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목 상태가 안 좋아서 그게 나빠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많이 본 것도 평생 종교는 모르다가 자식 고3 돼가지고 백일교도 고3 백일기도 해가지고 대학교 잘 가도록 기도하려고 백일기도 와가지고 처음 불교를 입문하는 분들이 한국 불교의 태반일 거예요. 대부분이에요. 그럼 그분들이 처음에는 백일기도 해서 자식 좋은 대학 보내려고 왔다가 100일 동안 기도하고 법문 듣고 하다 보면 자신이 마음이 바뀌어서 야 불교에 뭐가 있구나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서 마음 공부를 하더란 말이죠. 정말 좋은 불자가 되더란 말이죠. 그게 왜 안 좋은 거예요? 그 얼마나 아름다운 방편이고 얼마나 좋은 방편입니까? 그 방편을 쓰지 않으면 불교에 귀의하지도 못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런 방편을 삿대다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니다. 진심으로 아니란 말이에요. 그 방편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 방편이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비교 분별하지 말고 이 스님 저 스님을 분별하지 말고 이 스님 저 스님 찾아다니면서 뭐가 맞느냐 묻지 말고 자기가 직접 해보란 말이에요. 내가 맞다 싶은 곳을 이게 이제 간단해요. 내 가슴이 더 끌리는 데가 있어요. 내가 아직 근기가 안 되면요 이 너무 높은 최상승 법문보다는 좀 기복적인 게 더 끌려요. 가슴이 또 이제 조금 더 근기가 올라가면 이제 열심히 또 기도하고 수행하고 어떤 다양한 방편들 그런 데 더 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얘기는 하잖아요. 어느 곳을 가도 좋으나 마음은 열어라. 불교는 그게 끝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공부하면 안 된다. 언제나 이 다음 더 큰 공부가 있다라는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공부를 하는 그것만 있으면 된다. 오픈마인드로 마음을 열고 공부하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스승 밑에만 난 죽어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안 되는 생각이에요. 아, 이 스승에게 내가 배울 게 더 이상 없다 하면 떠나가야 돼요. 부처님처럼 과감하게 떠나가야 돼요. 의리 때문에 뭐 이 절에만 계속 붙어있겠다 이건 불교 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도 시론, 계론, 생천론 근기 낮은 사람에게는 보시하세요. 착하게 사세요. 계율을 잘 지켜야 됩니다. 착한 일 하면 좋은 데 가고 나쁜 일 하면 나쁜 데 갑니다. 이런 식의 시론, 계론, 생천론을 통해서 낮은 근기의 중생들을 구제했고요. 조금씩 근기가 성숙하게 되면 그들을 위해서 또 이제 뭐 욕심, 욕망은 허망한 겁니다. 결국에는 그리고 출세간에 참된 지혜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성제를 설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기에 따라 법을 설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이런 것들을 참조해서 공부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법문은 이 대승법문과 금강경, 화엄경, 법화경, 또 선어록 이런 것들은요 이거는 진짜 최상승 법문이에요. 특히나 선어록은요, 선법문은요 부처님과 완전 다른 스타일이에요. 좋고 나쁘고는 아니에요. 부처님은 자상하게 높고 낮은 모든 근기의 중생들을 다 어루만지면서 이 방편, 저 방편
쉽게 말해 자기 몸에 오물을 뒤집어 쓰면서까지, 허물을 뒤집어 쓰면서까지 이 방편, 저 방편에서 많은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하는 불교였다면, 그러니까 초기 불교에는 아주 쉬운 얘기, 복짓고 보시하고 수타니파타 법구경 같은 아주 쉬운 얘기에서부터 심오한 얘기까지, 십연기 같은 얘기까지, 사성제 같은 얘기까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불교는 그렇지 않아요. 선불교는 근기가 되는 사람만 와라. 이게 좀 친절하지 않은 불교였지 보면. 근기가 되는 사람만 와라. 법을 알고 싶으냐? 뜰 앞에 잤나보다. 네가 바로 부처다. 부처가 무엇입니까? 야, 얘기해주면 안 믿을 건데. 왜 안 믿겠습니까? 믿겠습니다. 너다. 부처가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 그거다. 모르겠느냐? 그럼 한번 확인해봐라. 꽉 사무쳐봐라. 알고자 하는 마음에 사무쳐서 머리로 알려고 하면 안 된다. 그냥 모를 뿐이지. 머리로 알려고 하지 말고 정말 진정으로 가슴으로 알고 싶은 마음을 한번 지니고 있어봐라. 그러면서 툭툭 법문을 통해서 자꾸자꾸 이 법을 오늘도 모르겠느냐? 내일도 모르겠느냐? 내 직진심 법문만 해주는 거예요. 이 법을. 그러다 보면 자기 안에 사무쳤던 게꽉 쌓여있던 사람이 어느 날 한마디 말에 주장자 소리 하나에 아니면 새 한번 깨악 하고 우는 소리를 듣고는 그냥 이거였어? 그 자리에서 확인한단 말이죠. 그런 시절 인연을 맺게 된다. 그래서 이거는 근기 낮은 사람에게는 아까 그분이 그 성철신 욕하듯이 욕먹는다니까요. 욕먹기 딱 좋은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선의 법문을 대중적으로 할 수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도 욕먹을 것 각오하면서 왜 제가 이러느냐. 제가 20년 전에 선불교를 무시했단 말이에요. 왜? 못 알아듣겠으니까. 그 선사 스님들 욕했단 말이에요. 20년 전에는. 그 선불교 정말 욕했다니까. 한국불교 욕했단 말이에요. 근데 서양에 깨달았다는 사람들 얘기를 보니까 막 되게 세련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은 같은 얘기인데도 되게 세련되게 하더라고요. 아, 선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구나. 여러분, 저 임재조주 마조 황벽 같은 이렇게 이 육조 스님 같은 이런 선의 황금기 때의 이 직진심의 도노 법문을요. 서양에서 곧바로 직진심의 법문을 하는 서양의 선지식들이 있다니까요. 꽤 있어요. 근데 놀랍게 세련되게 하더란 말이죠. 아, 이게 가능하구나. 이제 한국불교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기존의 정서에서는 선법문을 이렇게 제가 하듯이 막 풀어서 알기 쉽게 이게 설명하듯이 선법문을 설명하는 것은 아주 안 좋은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노파선이라고 하고 무슨 뭐 새색시선이라고 하고 너무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얘기를 자꾸 해주면 안 된다. 그냥 따라올 테면 따라와라 하고 그냥 진짜 깨어날 사람 몇 사람만 끌고 가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느끼기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 모두가 근기가 올라간 시대고 이걸 다 알아듣는 시대고. 그러니까 이제 저도 어찌 보면 낚시질을 하는 거예요. 좀 재밌는 얘기, 뭐 층간소음이 어떻고 뭐 행복이 어떻고 하면서 이런 얘기들 낚시질 삼아 사람들을 꿰어서 이 법의 공부로, 이 진짜 마음 공부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방편을 나름대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 방편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으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일단 유보적인 마음, 도저히 이해 안 된다, 이 말. 이랬다 저랬다 한다, 내가. 맞다고 했다가 아니라 되고, 아니라고 했다 또 맞다고 하고,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세상의 기준에서 전혀 이해되지 않는 말을 계속한다. 이해 안 된다. 그러니 그냥 판단을 유보하고 이 스님이 진짜 맞나 틀리나 선불교가 진짜 맞나 틀리나 하는 그 판단을 잠시 유보하고 한 6개월만 그냥 모르겠다 하고 그냥 들어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계속 할지 말지 결정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그저 하나하나의 분별을 다 깨줄 지금
제가 여력도 안 되고 이제 막 들어온 사람들 하나하나 다 깨줄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6개월 듣다 보면 저절로 해결이 된다니까요. 질문하러 갈 필요가 없다니까요.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일단 내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 법문은 최상승임으로 큰 지혜를 가진 사람을 위해서라고 높은 근기의 사람을 위하여 설합니다. 작은 근기나 지혜가 적은 사람은 들어도 믿지를 못합니다. 믿지를 못할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욕합니다. 비난하고 비방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 왜 그럴까요? 비유하면 큰 용이 세상에 큰 비를 내릴 때 모든 마을과 도시가 전부 떠내려가는 것이 마치 대추나무 잎이 물에 떠내려가는 것과 같지만 만약 큰 바다에 비가 내린다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대승인이나 최상승인은 금강경을 설하는 것을 들으면 마음이 열려 깨달을 것입니다. 막큰저저 비가 내릴 때그 옛날 이 당시 옛날 사람들은 비가 막 내리는 게 하늘에서 큰 용이 이렇게 큰 용이 비를 뿌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큰 비가 올때 마을과 도시가 전부 떠내려가는 것이 그 마치 대추나무 잎이 물에 떠내려가는 것과 같지만 큰 바다에 비가 내리면 뭐 늘거나 줄는 게 없는 것과 같다 이 말은 아무리 큰 비가 와도 바다는 막 상관없잖아요. 근데 막 그냥 작은 도시라든지 막 이런 데는 그냥 막 쓸려 내려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근기가 큰 대승의 근기거나 최상승의 근기인 사람은 이 법문을 듣고 막 휩쓸려고 끌려 내려가지 않는다. 그냥 바다처럼 여여하게 흔들림 없이 그냥 찐득하니 이 법문을 공부한단 말이죠. 근데 아직 근기가 되지 않는 사람은 큰 비가 오면 막 그냥 쓸려 내려가듯이 이 법문에 그냥 막 정신이 혼미해지고 이 정말 머리도 이해 안 되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이게 막 정신이 혼미해지지 않을 수 있겠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것은 이제 대승의 근기가 공부할 수 있는 것이고 최상승의 근기가 공부할 수 있는 경전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여기서 그것처럼 대승인이나 대승인은 뭐냐면 나 혼자 깨닫고 내가 깨달아야지. 나 혼자 깨달아야지. 내가 깨달아서 다른 사람들 앞에 나는 부처, 너희들은 중생. 아, 이 우월감을 한번 내가 가져봐야지. 나도 모르게 내 내면에 이만큼 이런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먼저 깨달아야지 하는 생각.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그 얘기하더라고요. 스님, 야, 저는 스님 법문 발견하고 나서 내가 평생 찾던 건데 이거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한동안 도반들한테 얘기를 하기 싫더라고요. 나 혼자만 알려야지. 왜요? 그랬더니, 아니, 그 법문 듣다가 내 도반들이 먼저 깨달으면 어떡해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거는, 이 공부는 사실은 나와 타인이 따로 없는 공부거든요. 내가 타인들을 더 공부로 이끄는 게 바로 나를 공부로 이끄는 것과 다르지 않은 공부예요. 둘이 아닌 하나의 법, 하나의 자리를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쉽게 표현을 하면 그렇게 이 대승의 마음가짐, 이 중요한 거예요, 공부에서는. 나 혼자 깨달아서, 나 혼자 부처 돼야지. 그래서 너희들, 내가 너희들을 가르쳐 줄게. 뭐, 내가 너희들 위에 군림할게.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면 이 공부 못해요. 이건 이기심이잖아요. 자기 아상이잖아요. 에고잖아요. 자기를 강화하는 공부거든요. 내가 공부하겠다. 나 혼자 공부하겠다. 나 혼자 깨닫겠다 하는 공부는 소승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대승심을 발해야 된단 말이죠. 대승심을 발한다는 것은 일체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와 남이 함께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겠다는 마음으로 이거 깨닫는 공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바로 남목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해요. 깨닫는 공부가 아니라 각자 자기 괴로움을 해결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여러분 옆에 있는 도반 친구 친할수록 어때요? 이 법문을 빨리 알려줘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 친한 사람이 괴로우면 어때요? 아니, 막말로 가장 친한 사람이 갑자기 괴로운 일 생기면 어때요? 친한 사람한테 와가지고 해결해 달라려면 여러분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돈좀 해줘, 뭐좀 해줘, 힘들어 죽겠어. 맨날 울면서 와가지고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맨날 힘들다고 하면 나도 스트레스 받지. 나도 힘들잖아요. 해결도 못 해줄 건데. 그런데
그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내 주변 나랑 친한 사람들 행복하게 잘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그 사람들을 만나면 더불어 행복해질 것이고, 그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면 항상 행복한 대화를 할 것이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다 즐겁고 행복하고 괴로움 없는 삶을 산다면, 내가 이거는 인연의 파장이 공명하거든요. 유유상종이거든요. 서로 끌어당기게 돼 있어요. 같은 에너지 파동을 가진 사람들은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게 공명의 법칙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깨어나야지만 내가 깨어나는 확률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그 사람들이 잘 살게 되면 내가 돈 빌릴 때도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그 사람들을 부자가 되게 해야지, 나만 부자가 돼야지 하면 되겠습니까? 막말로 그냥 현실로 봐도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큰 거를 모르니까, 이거 깨닫는 거라고 착각하니까 내가 우월해지는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우월해지는 것과 이 공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가 우월해지는 공부 아닙니다. 이거 진짜로. 그냥 자기 괴로움 자기가 해결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법을 설해주면 상대방의 괴로움 상대방이 스스로 해결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냥. 내 괴로움 내가 해결하고 그냥 사는 거지. 근데 이거는 잔해증이라서 자기 내면에서 증득되는 거지 바깥으로 그래 보여지지 않아요. 갑자기 깨닫고 나면 막 하늘 날아다니고 그런 일이 없어요. 갑자기 깨닫고 나면 빚도 금방 갚고 회사 좋은 데 취직하고 진급도 잘하고 자식들 공부 더 잘하고 병도 다 낫고. 안 그래요. 전혀 그것과 상관없어요. 부처님 보면 알수 있잖아요. 부처님 인생이 막 현상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행복했단 말이죠. 부처님을 죽이려는 자객들도 찾아왔고, 부처님 두 명의 상수 제자가 외도들의 칼에 맞아서 죽었고, 사촌동생이 막 반란을 일으키고, 부처님 석가족 전체가 멸망했단 말이에요. 무수히 많은 사람이 피바다가 돼서 죽었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부처님의 현실 현상 세계의 모습을 보면 정말 괴로움 투성이었어요. 근데 부처님은 내면의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내면에. 내면이 자유로운 분인 거예요. 그걸 아니까 우리가 부처님 따르고 공부하는 거 아니겠어요? 현상 세계에서 위대한 사람이면 현상 세계에서 승승장구한 사람 우리가 따라야죠. 근데 그 사람을 안 따르잖아요. 왜이 마음 공부는 자기 내면의 마음의 변화지. 현상 세계 변화가 아니에요. 물론 현상 세계도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대부분의 병은 마음에서 오는 병이라 그러잖아요. 스트레스에서 오는 병이고 생활 습관병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조복되죠. 마음이 자유로워지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스 없으니까 많은 병들이 없어지겠죠. 뭐 현실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해결되겠죠. 일반인들에 비한다면. 그러나 100% 무조건 그래 된다는 보장은 없다. 왜? 그건 자기 업의 문제는 가니까. 업의 문제는 간단 말이에요, 그냥. 내가 지은 업의 문제는 그거는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심지어 아라함과를 증득하고 나면 일반 중생들은 윤회하면서 이큰 업을 윤회하면서 여러 생에 거쳐서 계속 받아야 되잖아요. 괴로움의 바다를 윤회하면서. 그죠? 아라함과를 증득하면 불한과. 불한만 해도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윤회 세상을. 그러니 아라함과를 증득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 생의 과보를 다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보면 더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동안 몇 생에 걸쳐 받아야 될 남들 같은 몇 생에 걸쳐 받아야 될 거를 이 생에 다 받아버리니까. 그래서 더 이상 윤회하지 않으니까. 겉으로 봤을 땐더 괴로운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조금은 신심 떨어진 얘기일 수도 있지만, 깨달았다고 해서 이게 우리가 다 존경받고 그러지 않아요. 깨달았다고 해서 무조건 다 존경받고 그러지 않아요. 그럴 확률이 훨씬 높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남편한테 아내가, 야, 씨, 네가 깨달았으면 나는 그런 공부 안 한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직 자기 업습이 조곡받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심지어 스님들 중에도 분명히 견성한 건 확실한데, 그 사람이 법의 안목은 어느 정도 갖춰지는 건 맞는데, 여전히 그 업습의 문제를 스스로 조복을 못 받아가지고, 또 자기 어떤 습관의 문제, 자기의 성격적인 문제, 뭐 이런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는? 그래서 신도님들이 좀 뭐랄까,
좀 싫어한달까? 좀 좋아하지 않는달까? 이럴 수 있어요. 왜? 스님이면 무조건 모든 신도님 다 따를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저 옛날에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분명히 깨달은 도인이라고 했는데 왜 저렇지?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돼서 너무 혼란스러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공부가 원래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어른 스님들은요, 제자를, 좋은 제자 받는 거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좋은 제자라는 게, 공부만 열심히 해가지고 깨달을 만한 제자가 좋은 제자가 아니었어요. 현상적으로도, 성격적으로도 좋고, 외모적으로도 그래도 남들에게 그래도 부근한 인상을 끼치고 믿음을 줄 만한 외모도 갖추고, 공부할 만큼 또 충분히 공부해서 다양한 방편을 자제해가지고 모든 다양한 분야에서 그것을 비유를 들어서 다양한 법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다양한 지식도 얻었고, 이런 모든 걸 좀 두루두루 갖춘 제자, 이런 걸 사실 스승들은 항상 원해요. 왜냐하면 깨닫고 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세상 살 때 자신의 개인 사생활이 안 좋았는데 깨닫는다고 바로 그게 좋아지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걸 알고, 그게 어느 정도 갖춘 스님이라면 어떻겠어요? 부처님처럼, 부처님이 그런 젊은이였던 것 같아요. 부처님은 젊었을 때 최상의 교육을 다 받았어요. 정치, 경제, 문화, 언어, 심지어 무술까지 모든 교육을 다 받으시다 보니까 아주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언어까지도, 그 인도는 지금도 수천 개 언어가 있거든요. 그 대부분의 언어를 다 아셨어요. 다양한 문화 다 알고 있었고, 다양한 종교 사상 철학 최고의 스승에게 다 공부해서 알았고, 알려지기로는 딱 그 뭐랄까, 외모에서 풍기는 그 모습도, 그러면 우리가 32이상 80종호라고 하듯이 훌륭했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저절로 이렇게 품어 안을 수 있는 어떤 이런 제자가 하나 들어오기를 하고, 어른 스님들은 이렇게 바라는 게, 그게 자기 개인 욕심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걸 통해서 나를 뛰어넘을 수 있는 제자를 찾는단 말이에요, 스승들은. 제자가 스승을 뛰어넘지 않으면 뭐랄까, 안 되죠. 스승을 뛰어넘는 제자들이 있어야만 사실은 그 스승도 내가 제자 키운 보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는 이렇게 현상도 중요하지만 꼭 법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법계는 사법계대로, 이법계는 이법계대로, 현상은 현상대로 그 법칙의 길이 있고, 깨달음은 깨달음의 법칙에 또 그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쪽에서 두루 원만하다면, 2에서도 원만하고 4에서도 원만하고 2사가 아주 두루 이렇게 원만한 이런 공부를 해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마 그것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계율도 강조하고, 현실 세계에서 복을 짓는 거, 착하게 사는 거, 이런 인과 업보적인 이야기들도 두루두루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선에서는 그런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 선에서는 깨달음도 빨라서 좋긴 하지만, 또 선에서는 일부 약간의 어찌 보면 부작용이고, 그러니까 중생들이 봤을 땐 부작용이고, 또 깨달음의 안목으로 보면 부작용이 아닌 일들이 벌어지는 게 뭐냐면,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스님들이 겉으로 봤을 때 막행막식하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도 다 그렇진 않아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가끔 그냥 막 저작거리 가서 같이 막걸리 먹고 술 먹고 하면서 같이 노래 부르고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들을 구제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들 종종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뭐 경어 스님이든지 뭐 이런 분들도 보면 약간 우리가 봤을 때 좀 이건 아니다 싶은 행동도 막 하고 막 그런 걸로 유명하잖아요. 지금 그런 스님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건 그냥 철창갈 일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이 깨달음의 안목에서 봤을 때는 그냥 허용이 되었었지만, 지금 같은 그런 일을 벌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쉽게 말해 그런 어떤 다양한 이렇게 부처님 제자들 중에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중에도 사고치는 제자들이 있어서 계율을 만들어냈지만 그들은 완전한 원만한 깨달음이 없었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선불교와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가
잘 이렇게 뭐랄까 요즘에 뭐 융합 무슨 뭐 통솜 많이 하듯이 선불교만 가지고서는 거기에 나름의 단점이 있어요. 또 부처님 가르침이 너무 뛰어남에도 거기에 또 나름의 선불교의 보완점이 있었을 때더 좋은 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루두루 대중을 포교할 수 있는 부처님의 어떤 그 자비 방편과 또 선불교의 어떤 놀라운 깨어남을 곧바로 깨닫게 해주는 이 깨달음의 어떤 전통, 이것이 적절하게 잘만 갈수 있다면, 아, 선불교와 초기불교의 이 놀라운 만남은 이 모름지기 깨어남의 시대를 이 불교의 역사를 완전 뒤바꿀 수 있을 만한, 불교가 그동안은 불자들만의 종교였고 또 소규모의 깨달음만 일어나는 종교였는데, 이게 이제 종교를 뛰어넘는 종교, 그게 중도의 길 아니겠어요? 불교라는 종교에 갇힌 건 그건 진짜 불교가 아니에요. 불교라는 종교도 뛰어넘는 불교가 진짜 불교거든요. 그런 불교, 그래서 이 시대를 진정으로 구제할 수 있는 불교. 누구도 어떤 종교를 가지거나 상관없이 모두를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종교 아닌 종교, 길 없는 길. 이렇게 될수 있다면 아마 이 공부가 이 세상을 좀 밝게 만들어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의 괴로움을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그 또한 어떤 집단적으로 어떤 괴로움의 소멸을 가져올 수 있는 어떤 이런 그 때가 바로 지금의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승인이나 우리가 이렇게 대승인의 마음, 나만 깨닫겠다 이런 소승의 마음이 아니라 대승인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이 최상승의 마음, 내가 이 최상승의 공부, 이게 뭐 머리를 이해하는 공부가 아닌 이 최상승의 공부를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금강경 설하는 것을 듣게 된다면 마음이 열려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꼭 금강경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선 법문을 듣는다면, 이선 법문을 듣되 어떤 마음으로 듣느냐, 대승의 마음을 가지고, 나 혼자만 깨닫겠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일체 중생을 깨닫게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 내가 아상, 에고로 법문을 듣게 되는 게 아니라 불이법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법문을 듣게 되는 거예요. 왜? 너와 내가 둘이 아닌 하나구나라는 마음이 대승의 마음이니까, 또 다른 나인 일체 중생을 구제하겠다라는 마음이 대승의 마음이니까, 그런 대승의 마음으로 듣고 또 최상승의 마음으로 듣는다라는 거는, 머리로 듣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머리로 듣지 않는다. 이거는 사실은 최상승을 넘어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우리 머리는 나쁜 머리가 있고 좋은 머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 좋은 머리로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머리, 나쁜 머리가 통으로 다 합쳐서 나쁜 머리인 거예요. 이 최상승의 마음이라는 건 머리로 들어서 아는 이 공부가 아니라, 이걸 넘어서는, 분별지를 넘어서는 무분별지로의 마음으로 듣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공부예요. 그러니까 최상승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머리로 내가 듣지 않겠다 하고, 이타적인 자비 방편으로서 또 자비 발심으로서 내가 이 법문을 듣겠다 하는 이두 가지 마음을 딱 바탕을 가지고 법문을 듣는 것이 제대로 법문 듣는 자세고, 또 우리가 마음 공부하는 올바른 자세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부는 마음 공부하는 자세에서 공부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법문은 공부 방법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주로 자세를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럼 세간에선 이해가 안 돼요. 방법을 얘기해야지. 왜 자꾸 마음 자세만 얘기를 하지? 이거는 마음 공부라서 그래요. 마음만 바르게 돼 있으면 법은 이미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드러나 있는 거를 내가 이 왜곡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못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삿된, 왜곡된 마음을 걷어내기만 하면, 아, 이미 있었네 하는 것이 확인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은 필요 없죠. 방법을 통해 어디 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 마음 공부는 마음의 자세,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느냐, 이게 공부의 전부라고도 할수 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